4점 드릴게요. 장난 아니지? 완전 멋지지? 가격 플렉스. 안녕하세요. 알리에 선생님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나 맨날 이 멘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은 요즘에 이 말 되게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기계인가 봐. 자, 그래서 오늘 무슨 특집이냐면, 진짜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거. 회사 안 가고 어디서들 일하시나요? 집, 재택, 집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재택근무 특집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책상 수납 홀더예요. 이거 사실은 짜침 특집에 넣었어야 돼요. 아니 딱 봐도 되게 짜죠. 이건 되게 의심이 가요. 본인이 자기 쓰려고 캐나다 장바구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결제한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있으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있어 보여가지고. 이거예요. 오늘의 첫 제품. 와, 모니터. 여기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얘를 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끝. 지금 붙여? 얍. 떼고 여기 뚝 붙이고 어디선가 나타난 팬들. 이렇게. 오! 짠! 일 좀 해볼까? 이거는 종이에 적어야 돼. 좋았어. 다시 일에 몰두할 수 있어. 막 뭘 찾느라고 막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루에 칼까지 하나. 간편하다. 근데 이게 다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가격은 싸네. 가격이 정말 싼데 배송비가 있어. 배송비가 1138원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조각에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 4점 드릴게요. 장난 아니지? 완전 멋지지? 가격 플렉스. 성능은 진짜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냥 뭐라 할 수가 없네요. 7점 드릴게요. 진실성 봐봐. 별로 속일 것도 없어. 8점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재택근무에서 유용한 거예요. 다기능 청소 브러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제품은 바로 키보드 청소 브러쉬예요. 재택근무하면 상사가, 동료가 날 안 보니까 막 과자 먹으면서 하면 키보드에 막 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왕피디님이 좋아하는 거, 4인원. 어떻게 해서 4인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게 아님? 그 온갖 각질과 고양이 털과 과자 부스러기, 정체 불명의 언제 흘린지 모르는 부스러기들이 많았던 그 키보드가 다시 왔습니다. 몸에 전율이 왔어. 얘는 키보드를 이렇게 해서 빼는 애. 키캡을. 그리고 와, 너무 앙증맞다. 귀엽다. 베란다 청소하는 그 쓰레빠가 아니고 그 빗자루처럼 뻣뻣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화장품? 화장품 묻어. 싸울까? 쓰리! 얘는 약간 고무 같아요. 고무여서 이 키보드 사이사이를 해주는 애예요. 또 있어. 4. 하나는 요 상태에서 훑는 애고, 하나는 키캡을 뺀 상태에서 훑는 애야. 자, 더러워. 보여요? 이 더러운 게?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요? 더러워. 털! 손털이야? 그럼 고양이 털이 묻어서 오나 봐. 이렇게 얇은 건 사람의 털이 아니야. 마스크 쓸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그냥 쏙? 우와! 여기 찌든 거 있죠? 약간 끈적끈적한 애들이. 오염되고 있어. 아, 내 눈! 와, 대박. 어머. 보이죠? 장난 아니지? 이게 자주 훑어주면 이렇게 더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진짜 한 100년 만에 청소하는 거라, 얘는. 이렇게 더러운 거고,
반대. 자, 반대쪽을 날카로운 부분으로. 여기 엄청 더러워 지금. 여기를 보이나요? 아. 말 더듬고 있어. 알았어요. 오래 써서 그래, 그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 자, 9,100원? 어? 좀 비싸다. 내 생각에 5,000원이면 돼. 9,000원에 그 오랜 시간 기다릴 만한 가치는 없다고요. 가격은 6점 드릴게요. 뭐 이런 끈적이는 것까지 없애기가... 끈적이는 키보드가 별로 없나? 그러니까 키보드 사용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얘로 관리를 해주면 괜찮을 거라는 거죠. 성능은 8점 드릴게요. 어머, 얘 핫템이었어. 1,908명이 주문했어. 별점이 무려 4.9. 진실성 9점 드릴게요. 네, 마지막 제품은 바로 재택근무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 없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거, 그런 거예요. 소파, 노트북, 책상입니다. 이거는요, 소파에서 노트북을 볼 수 있는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치대. 소파에 이렇게 굳이 다리를 올리고 앉아서 일을 한다는 거는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자세 봐, 엄청 불편해 보이죠? 이게 웬 사진에서 진실성이 안 느껴져. 아, 오, 거대하다. 여기 보면 각도 써 있죠? 360도 돌아갈 수 있나 봐. 얘를 가운데를 누르고 돌려. 아이고 아이고. 누른 채로 막 이렇게 360도 인증. 누른 채로 돌리고, 그리고 또 여기를 누른 채로 돌리고 이렇게 됐다. 너무 낮은데요? 아, 불편해. 허리를 굽히게 돼요. 뭐야? 턱받이? 밥 먹을래. 밥을 흡입해. 제 꼴찌. 너무 가까워. 마... 왜 높이가 다른 것 같아, 양옆이? 이렇게 하고, 편해. 이거 괜찮다. 알리 봐야지. 대박이다, 되게 웃기다. 와, 청산유수네. 이렇게. 이제 웃지도 않아. 좀 뒤로 해야 이렇게 각도. 자, 됐어. 편해? 근데 다리가 불편해. 왜 굳이 다리 한쪽을 들었을까, 언니는? 편한데 굳이 이걸 이렇게 거대한 걸 들여서 이 각도를 맞추는 수고를 들이면서 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여기 요거 구멍이 뽕뽕 있어서 여기 열이 밖으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어디로 가? 내 무릎. 발명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한 5점 드릴게요. 약간 얘를 움직일 땐 또 양쪽을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이게 손톱 이렇게 뭐 길이 여부에 따라서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살짝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성능도 6점 드릴게요. 110명이나 주문을 했어요. 근데 별점이 4.7이야. 뭔가가 다 부족함을 느꼈던 거지? 또 4.9도 아니고 7이야. 나도 7점 줄게요, 진실성. 어쨌든 재택에서 그냥 사부작사부작 쓸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해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우리 더 뭔가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실용적인 제품으로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 알리는 항상 발전하는 프로그램이잖아, 그쵸? 코로나 시국으로 너무 이렇게 폭염까지 겹쳐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